사이트 완성된 걸 확인해 보시면, 완성된 걸 확인해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가운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보면, 화면을 줄이면, 가운데만 줄어들어요. 가운데만. 우리 레이아웃 연습했을 때 이런 3단 구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가운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같이 줄어들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가운데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제가 위드 값을 잡아서 딱 고정을 시켜놓고 작업을 해보니까 문제점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딨나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 메일에 들어가면 네이버 메일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걔 소스를 봤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앱스로트로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요두 개는 플롯으로 잡아버리고. 그러면 그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솔루트를 잡아버리고 화면을 줄어들었을 때요 밑에 세 번째 게 오른쪽 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앱솔루트를 풀어버리면 돼요. 그럼 걔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는 풀 레프트 작업해주고 다시 화면 줄었을 때는 다 풀로 레프트를 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레이어서 작업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도 처음에 초보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그거 유사한 구조의 사이트를 찾아가요. 근데 그 사이트가 허접한 사이트면요 참고를 해도 허접한 소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퀄리티 있는 사이트 있죠. 그런 것도 유명한 사이트에 가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코딩을 좀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잡으면 훨씬 코딩하기 편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거안 봐도 그냥 알아서 그냥 되긴 하지만 그런 거 이제 시향착오 느끼면 몇번 느끼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잘 코딩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할 건데 그래서 컨텐츠 레포트한테 뭐라고 줄 거냐면 우선 위드 값을 줄 거예요. 250픽셀이라고. 250픽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상으로 우선 하이트 값을 주긴 할게요. 하이트 값을 한500 정도 줄까요? 500 정도 줄게요. 영역이 잡혔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BGC를 저는 색깔을 줄 거예요. 이렇게 BGC를 줘서 색깔을 뭐이 정도 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이거 하나만 우선 만들어 봤어요. 하나 만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레프트 들어갔죠? 그러면 컨텐츠 센터를 오른쪽으로 줘야 돼요. 그럼 얘한테 우선 플롯 레프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플롯 레프트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플롯 레프트가 들어가면 센터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갔죠? 봤어요. 그럼 얘도요. 위드 값을 주고 작업해 줘야 되는데 얘는 위드 값을 우선 안줄 거고, 얘도 우선 하이트 값을 줄게요. 하이트 값을 500픽셀이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요, 얘도 이렇게 줄게요. 우선 백그라운드 컬러도 줬어요, 얘한테. 그렇죠? 그리고 라이트도요, 얘도 위드 값을 줄 거예요. 위드 값을 250픽셀이라고 줄 거예요. 거고 하이트 값도 얘도 500픽셀이라고 줄 거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는 9라고 줄 거예요. 좋죠? 그러면 제가 컨텐츠 라이트는 앱솔루트를 써서 오른쪽으로 고정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한테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고 라이트로 0을 주고 라이트를 0을 주고 그 다음에 탑을 0이라고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구조가 됐어요. 됐죠? 뭐가 겹쳐요? 우선 됐어요.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푸터까지 해줄게요. 푸터도 위드 값은 100%겠죠? 얘는 전체이니까 100%일 거예요. 하이트 값은 200 정도 주고 얘도 BGC를 줘야겠죠? BGC를 얘는 CCC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게 줬죠? 주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면, 푸터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다 보면 우선 깨져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 제가, left, 얘한테요, 마진을 탑으로 10픽셀 정도 한번 줘볼 거예요. 레프트한테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포지션 값이니까는 탑을 10px 정도 줄 거예요. 이렇게. 얘는 10px 줬고, 얘도 10px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컨텐츠 센터에 보면 센터를 제가 색깔을 다시 바꿔볼게요. 얘를 레드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구조가 깨진 거죠. 구조가 깨진 거예요. 컨텐츠 레프트 옆에 컨텐츠 센터가 있지만 사실 컨텐츠 센터는 지금 전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면 컨텐츠 레프트한테 플롯 레프트 줬기 때문에 컨텐츠 센터가 오른쪽으로 오게 맞아요. 근데 구조가 깨졌죠. 구조가 깨졌다는 건 하이트 값이 없거나 뭐가 영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플롯 레프트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클리어픽스. 클리어픽스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클리어픽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위 박스가 없거든요. 뭔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상위 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컨텐츠 센터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줄 거예요. 원래 상위 박스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근데 저는 옆에 있는 박스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어요. 옆에 있는 박스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영역이 잡혔죠. 컨텐츠 레프트와 컨텐츠 센터 영역이 잡혔어요. 이런 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저기 영역이 제대로 안 잡혔어요. 근데 상위 박스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냥 오프로 히든을 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컨텐츠 센터에 줬어요. 영역이 잡힌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에서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요, 뭐 가끔씩 오버플로우 히든 넣을 때도 있고, 뭐 여기다 디스플레이 블러 넣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넣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본 건데 돼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규칙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도 보니까 이걸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줬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도 줘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다른, 레이아웃 작업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규칙을 만들어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적으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랑 겹치죠? 이거는 얘가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컨텐츠 라이트가 영역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뭐라고 해줄 거냐면, 마진을 라이트로 250픽셀만큼 주는 거죠. 이렇게. 250픽셀만큼 줬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그 영역이 잡힌 거예요. 영역이 잡혔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마진탑 10은요 지워줄게요. 얘는 지워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딨니? 얘들 탑10 주는 거 있죠? 이것도 0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영역이 지금 제대로 잡힌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제대로 잡힌 거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화면을 줄여보니까 빨간색만 줄어들죠? 빨간색만 줄어들어요. 그죠? 빨간색만 줄어들고 스크롤바 안 생기죠? 그것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스크롤바. 이렇게. 거기까지 되면 좀 1차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 커를 작업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내릴 거냐면, 960에서 내릴 거예요. 960에서 세 번째 박스를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미디어 커이 써서요. 미디어 커이 써서, 네. 요 라이트 박스를요, 요 레프트 센터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미디어 커이 써서, 960이 됐을 때, 라이트 박스를 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거 미션이니까 그거 먼저 한번 성공시켜 보세요.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